지난 한 달간 유튜브를 뜨겁게 뜨겁게 달궜던, 아니 달구고 싶었던 검찰 방송 영상의 핵심이 뭐였더라? 하는 분들을 위해 본격 족집게 강의를 표방한다. 검찰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 풀어보는 이름하여 검알못 모의고사.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하우투 3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크고 작은 사건에 맞닥뜨렸을 때 직접 방문하지 않고 고민하지 말고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검찰 콜센터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바로 그 검찰 콜센터의 전화번호, 내 자리입니다. 뭘까요? 나의 사건 진행 상황이라던가 벌가금 검색 같은 경우에는 검찰청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 1301. 네, 1301. 국번 없이 1301. 벌가금 상담, 범죄 신고, 보이스피싱 상담도 해드립니다. 1301 검찰 콜센터 알아두면 좋겠죠? 1301. 이번에는 풋풋하면서도 진지했고 그 어깨에 짊어진 무게감을 함께 느꼈던 영상, 신규 검찰 수사관들의 합숙 생활에 쫓아가 봤었는데요. 마치 고3 수험생처럼 공부, 공부, 또 공부에 매진했던 그들. 그런데 여기서 문제. 도대체 그들의 연수원 합숙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2019 공채 검찰 공무원으로 합격한 이들은 6주간 이곳에서 검찰 수사관으로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바로 6주! 수사관에 합격하고 총 78개 과목, 218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며 탄탄한 기본기를 다졌던 신규 수사관들, 언제나 응원합니다! 마지막 영상은 검찰 직원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괜찮았어요. 아날로그 감성 물씬! 검찰 안에서만 알려졌던 이야기를 담았던 신규 프로그램, 보이는 라디오. 오늘의 마지막 문제, 난이도 중상. 한 피고인의 사연 중에 나왔습니다. 형을 사는 동안 치료까지 함께 받는 보호처분은 뭘까요? 치료 가문은 그 형을 사는 동안 치료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네, 좀 어려웠나요? 치료 가모였습니다. 간만에 시험? 긴장하고 풀었는데 괜찮네 하신다면 좋아요 버튼 꾹! 다음 영상엔 어떤 문제가 나올까? 기대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검알못 모의고사, 오늘은 이만